BJ 퀴즈컵 주인공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인맥 래퍼라는 별명이 있을 만큼 힙합계의 마당발로 불리죠. 힙합 래퍼 BJ 맥랩. 가슴에 주유라고 썼어요. 멋진 분들이 이렇게나 많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OX 문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보시는 대로 OX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부터 진행이 되는데 다 떨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다 붙을 수도 있는 그 첫 번째 문제 출발을 해볼까요? 한글은 표의 문자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유쌤이 또 이렇게 한번 여쭤보도록 하죠. 확실히 X인가요? 한글은 표의 문자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가슴팍에 주유라고 적으셨는데 부모님이 주유소를 하시나요? 아니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니면 본인이 젖소라는 건가요? 오늘 그 MC를 보시는 한유주님이 직접 만들어주신 옷입니다. 아 네 저게요 저희 방송에서는 좌우 반전이기 때문에 유주라고 나오거든요. 여기는 네. 아니라가지고 주유라고 나오네요. 공적인 자리를 빌려서 우리 한유주님에 대한 마음을 지금 공개하시는 건가요? 공개를 하고 싶은데 괜찮을런지 모르겠네요. 혹시 가능하다면 래퍼로서 한유주에게 바치는 사랑 랩 한 소절 가능하겠습니까? 제가 안 그래도 좀 따가 하나 하는데 그때 제가 해도 될런지. Nope. 첫 번째 문제 정답은요 X입니다. X! 와. 세 번째 문제입니다. 유네스코 세종대왕 문예상은 한글을 만든 세종대왕의 거룩한 정신을 기리고 문예 보급에 헌신한 개인 및 단체를 격려하기 위해 주는 상인데요. 이 상의 시상 장소는 프랑스 파리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자, 시상 장소가 프랑스 파리가 아니라면 어딘가요? 유네스코 세종대왕 문예상은 카자흐스탄에서 시상하는군요. OX 바꿀 수 있는 기회 마지막 기회 드리겠습니다. 3 2 1 영민까지. 세 번째 문제 정답은요 5입니다. 영민 씨, 영민 맥랩 씨 어떡해요? 그 상을 왜 파리에서 왜 연관이 있나요 저기? 대왕님이랑? 예, 세종대왕 문예상인데 왜 프랑스 파리냐? 그걸 왜 세종문화회관에서?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탈락자는 탈락자석으로 안내하겠습니다. 네. 개인기 타임! 맥랩님입니다. 맥랩! 드디어 사랑 고백! 예. 안녕하세요. 저는 김칠갱 크루의 맥랩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김칠갱에는 어떤 래퍼들이 있나요? 저희 김칠갱에는 슈퍼비, 면도, 키드키드, 뭐 맥퍼플레이라는 그런 친구들이랑 같이 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비트를 바로 드리면 될까요? 네, 얼른 주세요. 쇼미더 퀴즈컵 이번 무대는 맥랩의 무대인데요. 비트! 주세요. 이 노래는 트렁크라는 노래인데 보이비랑 최서연이 피처링을 했어요. 이거 나중에 음원 사이트에서 꼭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이게 예! 비트 소리 좀만 더 키워주실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야, 에. 한껏 내려 입은 아디 트레이닝 맷 조던 4 내 바지 안 총은 이미 장전이 되어 있지 예고 없이 깊이 들어가 홍대부터 마포 길거리 위에 활보하는 내 걸음 여자들은 따라올래 얼른 받지만 엄마 전화 고등학교 졸업한 우리 너른 얼타는 남자애들 죄다 얼음 처음부터 고쳐줄게 버릇 난 핸들이 고장난 트럭 누구와는 다르게 난 내지 않지 겁 네 혀가 집행 겁 넌 하기만 해 구경 흉내 내려 하지 말 괜히 못난 표 정말 구경 거신처럼 난 계속 배가 고파 엄한 애들 말고 갈 거라 넌 봐 하강은 몰라 정상에 가 있을게 니네들도 제발 have a nice day 쉐쉐 예 맥랩 오 아 좀 떨려가지고 네. 이렇게 큰 무대가 처음이라 조금 네. 떨렸는데 나중에 꼭 음원 사이트에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맥랩입니다. 알겠습니다. 맥랩이었습니다.